안녕하십니까. 오늘 종근당을 함께 살펴볼 AP 투자 연구소의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종근당은 현재 2.32%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이제 5만 1000주가 발생이 되고 있고, 거래 비중은 70%, 전일 거래량의 70%가 현재 발생이 되면서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 자체는 그럼 그냥 이제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좀 부여하기에는 어려운 상승세가 될것 같고요. 이 종목의 코드번호 18570이 되겠고,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7일 금요일 3시 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의약품 처방 시장 내에서 2위 업체가 되겠고, 작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 바탕에는 이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의 기대감도 있었겠지만은 실적적인 부분들도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단순한 테마나 뭐 이런 이제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탄탄하게 좀 받쳐주는 기업이 되겠고, 보시면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매년 꾸준한 이런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적인 부분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올해도 뭐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실적 매출 추정치가 좀 낮아졌어요. 원래는 1조 4천억 원이 넘었는데, 최근에 이제 9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제조 중지,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종근당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 규모나 이런 부분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전에는 한 1조 4천억 원이 넘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낮아졌습니다. 설령 낮아졌다라고 해도 작년보다 좀 많은 매출액과 이익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9개 품목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 판매 중지 처분으로 인한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2분기에 주가의 매출이나 실적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뭐 행정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이런 상황들이 지금보다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또다시 뭐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이제 악재 속에서도 이익 성장세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죠.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도 올해 이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남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가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건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임상 3상을 진행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승인을 해준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추진을 하는 거고 식약처에서도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성공과 실패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임상 3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중간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이런 발표가 또 만들어지게 된다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또다시 한번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또 기대해 볼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좀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근당의 지금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인데요. 구조적인 문제죠. 지금은 이제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조정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고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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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구조적인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는 게 1순위인데, 급선무인데 아직까지도 그 흐름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최근에 뭐 공매도 재개다 뭐다 이런 것들까지 재개가 되면서 최근에 종근당의 공매도도 좀 늘어난 부분들이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사실 지금은 뭐 차트상으로 보면 되게 볼품이 없어요. 무너질 거다 무너졌고, 또 저가가 또 갱신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저점을 찾아야 되고, 진짜 악재란 악재는 지금의 이 주가에 뭐 거의 다 반영되어 있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차트도 좀 망가져 있고 정말 이 상황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조건부 허가 승인도 실패했고 아홉 개 품목에 대한 이제 제조 중지 처분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차트나 이런 부분들도 좀처럼 되돌릴 기미가 없고 지켜줘야 될 자리도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까 차트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사실 돌파구가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또 저점 영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또 딱히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13만 5천원대를 좀 저점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깨고 내려가고 지금 반등이 나오면 13만 5천원이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 빨리 좀 올라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사실 언제 올라설지 어떻게 어떤 이슈를 바탕으로 올라설지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차트는 사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과정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소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다시 좀 찾아가고 잡아가고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종근당에 또 차트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어떠한 포인트를 잡기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포인트나 이런 것들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다시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또 떨어져서 바닥을 여기서 또 다지는 것보다요. 제일 13만 5천원대 이상으로 해서 좀 강하게 뚫고 올라와야죠. 장대 양봉을 하나 좀 뚫어주고 한 15만원 정도까지 올라와 준 다음에 13만 5천원대를 기점으로 다시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어디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차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되는지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뭔가 거래량도 좀 실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 기술적인 흐름도 한 15만원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와야 되겠죠. 네, 15만원대까지는 좀 다시 올라오고 해야 어느 정도 차트가 좀 다시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점진적으로는 이때 만들었었던 이런 갭을 또 메워주러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을 것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상반기는 아마 조금 이제 인내의 시간이 좀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뭔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또 반등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상반기는 사실 그냥 버티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버티는 싸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반기에 이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 4조 원 규모의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의 이 부분들 어디 갔습니까? 방금 4조원. 예, 이 부분들이 하반기에 이제 식약처의 품목 허가 신청을 좀 추진을 한다라고 하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품목 허가를 받고 판매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는 좀 버티는 싸움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뭔가 이제 차트나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에 좀 안정이 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뭐 아니면 이제 새로운 또 파이프라인에서의 긍정적인 또 결과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센티스 그 부분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뭔가 반등의 이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상승의 또 계기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차트상으로도 어렵고 뭔가 지금 당장의 주가의 돌파구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에 최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최악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좀 더 안정적인 이런 이제 자리를 만들어 낼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망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하루빨리 13만 5천원대 이상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좀 강하게 올라와 주고 안착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더 차트상으로도 좀 안정되는 가운데 종근당의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흐름들을 또 기회를 또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종근당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하게 댓글로서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좀 추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